민현주가 자신있게 권하네. 어르신들 근심 걱정 다 잊고 웃고 춤추게 만든 게 너 아니야. 나 18살부터 10년 동안 죽어라 할 말했는데 어떻게 내 집 하나를 못 사냐. 세계 최정상 아이돌 밴드 루나가 우리 드디어 컴백해요. 커밍 순. 첫 번째는 컴백 기념 깜짝 라이브로 멤버끼리 서로의 악기를 바꿔 연주해보는 이벤트입니다. 심호흡 하세요, 심호흡. 네? 자, 심호흡. 네, 들이쉬고, 내쉬고. 팬들이랑 영상 통화하는 2번 남친 컨셉. 괜찮을 것 같은데요? 나 국방하고 싶은데? 요새는 남 컨셉. 난 태인이 형이 부르는 거면 가볼래. 아니 태인이면 태인은 왜 여기 또 안 와? 오 태인아! 아니 왜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해요? 아빠 죽겠구만. 우리 누나가 컴백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누나가 이거 난 4번. 4번? 아무것도 안 한다. 내 노래 자체가 이벤트니까. 됐죠? 자, 맞추세요. 잠깐. 다시! 야, 우가온! 저기요, 일어나 봐요 좀. 뭐야? 내 방에 언제 들어왔어? 사생? 여기가 그쪽 방이에요? 미친놈인가? 저기요! 헤베! 왜 자꾸 웃기는 거야? 그러지 마, 진짜 짜증나게. 에메멘토의 자랑이자 에메멘토의 자랑이자 국가의 보물 같은 우리 루나 태인가요? 많이 아파요? 입주 주치의로 모시고 싶습니다. 입주 주치의요? 아, 절대 싫어! 결사 반대! 왜 결사 반대인데? 불편할 것 같긴 한데. 아, 심지어 여자라면서요. 태인이 상태를 위해서. 내 상태가 어때서요? 거듭 말하지만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멀쩡해요. 숙소가 참 좋네요. 남자들끼리 살다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? 다들 연예인답지 않게 소탈하구만. 근데 그 박사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? 의사 같지도 않고. 슬리버킹 상태는 중추신경계의 활성으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상태가 서로 교란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. 이젠 테스트까지? 그쪽 반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웬만하면 가구처럼 지내세요. 갑자기. 철통방어 중인데요? 그쪽은 편하게 자라고요. 아니 이 새벽까지 저러고 있는 거야? 내일은 또 뭘 해야 되지? 이게 스케줄이야! 답답한 거 벗어 던지고. 누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돼. 자이수 과잉이세요? 우리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을까요? 하나 둘. 총각 뭐 하는 거야? 아, 우리 좀 찍어달라고. 여기 말고 여기 아래서 뭐야? 예쁘게 좀 찍어줘요. 찍을게요. 예. 자 하나 둘 셋. 예. 그 봐요. 윤태인 씨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빨리 보고 싶다. 야 이진! 여봐요? 왜 또? 넌 엄마한테 왜 또가 뭐니? 야 우가오! 아! 잠깐! 남자들끼리만 있는 숙소에 지내느라 불편하시죠? 엄청 마음에 들어요. 진짜 예뻐요. 내가 노력해온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을 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던데.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? 어떻게 못했어요?